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소나타 출시를 앞두고 킨텍스에서 개최된 신형 소나타 초청 시승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행사장은 마치 클럽이나 파티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액티비티한 분위기로 현대자동차가 신형 소나타를 출시하면서요. 보다 젊어진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시죠. 발표 순서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오프닝에서 이상엽 디자인 센터장이 소나타의 탄생,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소나타의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요, 기자단과 유튜버만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다 보니까 소수만 참여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연목구름은 유튜브나 글로벌 발표장에서 볼수 있었던 이상엽 디자이너를 가까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발표하기 전날부터 밤잠을 설쳤다는 언급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공감을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스타크 플라이어도 긴장하는 모습이 오히려 연목구름은 보기가 좋았습니다. 고민의 시간, 그리고 노력을 함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현장에는 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마치 뭐 소규모 라디오 공개회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랜저와 같은 고급 세단에서 제공되었던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소나타급에도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감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현대차는 인색하게도 이런 기능을 고급 차량이 아니면 고급 세단이 아니면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좀 원하는 소비자들께서는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소나타는 무려 34년 동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대한민국 대표 차량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차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는 아무래도 SUV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소나타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번 8세대는 현대차 입장에서 소나타의 사활을 걸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요. 전폭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낮아지게 됐죠. 낮아졌다는 점은 무게 중심이 저중심으로 바닥 쪽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숏 오버행이 좁아졌다는 것은요, 약간 더욱더 역동적인 자세로 변신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좀더 스포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길어진 롱 휠베이스는 자동차의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휠베이스에 따라서 이전에 위차량이라고 할수 있죠. 그랜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원을 보시게 되면요. 위에가 이제 소나타 제원이고요. 밑에가 그랜저 제원인데 전폭에서 겨우 5mm뿐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지표인 전장에서도요. 5mm뿐이 차이가 안 나요. 5cm도 아닌 5mm는 뭐 손톱? 손톱보다도 작은 정도의 차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에서 30mm는 3cm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전면과 후면에 몰딩으로 줄일 수 있는 범퍼에 몰딩으로 줄일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형 소나타는 그랜저와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크기로
또는 엔진 배기량으로 차량의 그레이드 등급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전장과 전폭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축구화인 휠베이스도 동일하다는 점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신형 소나타의 사이즈가 대폭 커진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요. 실내 공간도 기존 소나타보다 확실히 커졌을까요? 미리 궁금해지네요. 새롭게 탄생한 소나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 여러분 좀뭐 이해하기 힘들어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어떤 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플랫폼의 변화는 뭐 자동차 회사에서 강조하는 풀체인지급보다 훨씬 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는 34년 동안 8번의 풀체인지가 되었고 지금 8세대 신형 소나타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중간에요.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됩니다. 뭐 평균 2회, 길면 3번 정도 되기 때문에 8번이라면 대략 뭐 소나타의 경우 한 17번 또는 19번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의 변화는 34년 동안 2번 신형 소나타를 포함해서 겨우 3번만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은요. 저중심 설계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저중심 설계로 인해서 고속 주행 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승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연못구름은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연못구름이 원하는 점도 있었겠죠. 또 역동적인 디자인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는 뭐 다이내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번 그 유튜브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은요, 가솔린 모델과 LPI 두 개의 모델이 초기에 공급이 됩니다. 이후 하반기에 1.6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터보 모드의 경우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서울 모터쇼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공개된 뭐 다수 전문가들의 시승기를 먼저 보시면 연못구름과 비슷하게 파워풀한 성능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요. 이런 점을 모르지 않았겠죠.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에 걸맞는 파워풀한 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못구름이 보기에 하반기에 출시될 터보 모델이 아마 파워풀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략 한 250마력 정도 내외의 어떤 엔진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파워풀한 성능을 원하시는 구매자들께서는 하반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의 경우 이전에도 알려드렸었죠. 2,346만원부터 3,289만원으로 예상보다는 뭐 저렴할 수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고급형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이미 그랜저와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랜저의 가격 기억하시나요? 그랜저는요 2,615만원부터 3,873만원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나타와 한 300만원 정도의 갭 차이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새롭게 출시된 신형 소나타는요 이런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급차인 등급 차이를 좀 없애고요. 과감히 파괴하고요. 앞으로는 취향과 연령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발표장을 감싸고 있었던 두터운 장벽이 사면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모두 사라지면서 현장에서 바로 시승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승 차량은 대략 한70 정도, 7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공급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공급자인 현대자동차가 마치 뭐 수요자가 많다 보니 군주처럼 뻣뻣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구매자들은 정작 불만이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이제는 공급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수요자도 뭐 적당히 수평 같은 관계가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시장에서 주인공은 바로 수요자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뻣뻣했던 현대 자동차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트렌드에 맞춰 좀 준비하려는 그런 모습들에서는 그동안 조금 부정적인 현대 자동차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표장에 뭐 이상혁 디자이너 뭐 이상혁 상무님이시죠? 이분 같은 워터파크 플레이어도 나와서 긴장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현대 자동차의 직원들이 마치 연극을 하듯이 어떤 데모를 시연해 주시게 되는데요. 차량을 새롭게 추가된 리모컨을 이용해서 자, 차량을 그러면 전진하고 후진하는 모습을 실질적인 잠깐 보시게 전속이 될 겁니다. 완료되었는데요. 스튜디오에 있는 이석환 연구원님, 디지털 키를 활용한 새로운 자동차 생활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이석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현대 디지털 키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현대 디지털 키가 도착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쏘나타 주차 위치가 너무 좁은 것 같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원석 연구원님, 차좀 앞으로 빼주시겠습니까? 네, 전 이원석 연구원입니다. 이기호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제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키의 락 버튼을 누르시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량 시동이 걸립니다. 이후 전진 혹은 후진 버튼 중 원하시는 방향의 버튼을 누르시면 차량이 이동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은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1회 7m, 총 14m 지원합니다. 우석한 연구원님, 차량이 주차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호 연구원님. 스마트가 안전히 출시되었으니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지금 현대 데이터키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공유를 받은 디지털 키 사용자는 별도의 차량에서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핸들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자동차 도어를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도 걸고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기에 의해 올려놓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 디지털키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현대자동차 이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34년 만에 완전히 풀체인지가 되는 신형 소나타. 또한 8번의 풀체인지와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이 도입되면서요. 연목구름이 가능한 어떤 신형 소나타의 특징을 먼저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신형 소나타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리뷰에서는요. 자동차의 디자인을 못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외부 디자인을 포함한 실내 부분의 감성까지도 돋보기가 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감과 구독은 연못구름의 큰 힘이 됩니다. 연못구름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2부와 3부에서는 시승기를 포함한 카카오 음성 기능, 그리고 신형 소나타만의 차별성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